헬로? 오늘 안주는 설렁탕입니다. 무려 9시간이 걸렸어요. 와, 요거 제가 만들었던 튀김간장.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는 간장입니다. 싹 해가지고 겨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짠! 살 나네 이거. 여태까지 만든 국밥 중에서 원탑입니다, 원탑. 컷! 아유! 설렁탕이 뼈하고 고기를 같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오는, 예, 이렇게 만드면 설렁탕이고, 이제 고기하고 내장을 구워가지고 맑은 국물이 나오는 거, 그거는 곰탕입니다. 제가 만든 이 설렁탕은 가장 저렴한 설렁탕이에요. 소 잡뼈랑 요 아롱사태, 미국산 아롱사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장 저렴한 설렁탕인데, 여러분은 뭐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양지도 좀 넣고, 그리고 뼈도 잡뼈만 쓰지 마시고, 그 뭐야, 사골도 좀 넣으시고 그러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저는 요게 3500원 들었습니다. 사골 국물 맛이에요. 특별하진 않습니다. 뭐 핏물 안 뺐다고 잡내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 한번 끓여가지고 뼈를 다 잘 씻었잖아요. 잡내 안 납니다. 이 간장만 있으면 설렁탕집 부럽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먹는 거 싫어합니다. 여자분들이랑 설렁탕 드실 때 이렇게 깍두기 마시면 안 돼요. 이거지. 9시간 동안 롤 10판만 하면 됩니다. 12판? 예,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특 설렁탕 시키십시오. 까버릇! 고기 추가해갖고 밤새 먹어야 됩니다. 안 끝나. 아우, 어머니랑 같이 이체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마술하세요. 구독!